버섯이냐고요? 제가 여행 갔다 와서 피부가 좀 탔어요. 그래서 탄 버섯이고요. 원인은 여행을 가서 모기를 많이 물렸어요. 그래서 모기 물린 원이에요. 버섯들이 여기 엄청 많이 물린 것 같은데. 아니 그래도 피부가 까매졌으니까. 자 그건 그렇고 어제 제가 집에 왔는데 대문 앞에 펫펫바스가 있었어요. 바로 기분 좋게 데드 피닉스. 여기 런처 없어요? 런처 없어요. 런처 써야 돼요. 버섯돌이! 이 데드 피닉스가 파이긴 한데 뭔가 뭐라고 할까? 파이? 파츠의 영혼이 들어간 느낌? 눈 색깔도 그렇잖아요. 좀 검정 색깔. 그러네요. 악당 같아. 그리고 이 데드 피닉스도 암호가 있다는 거 알죠? 이 암호랑 리바이브 피닉스 암호랑 바꿔 낄 수 있다고 해요. 우와! 하지만 좀 이따가 바꿔 끼워서 한번 경기해 볼게요. 오. 그리고 디스크랑 드라이버가 아토믹 그리고 제로 디스크예요. 예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? 저도 아직은 잘 몰라요. 그 뭐냐 만화에서는 누구지? 프리랑 싸운 적 있다고 하는데 가이스트 파브릴 대 데드 피닉스 누가 이길지 예감이 안 가는데요 진짜로. 그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지 만화로 확인해 봐야겠어요. 이 두 개의 베이가 합쳐졌다. 아 좀 리바이브 피닉스 느낌이 더 나긴 했는데 아머에서 조금 이 하데스의 느낌이 나죠? 하데스의 육각형 느낌이 조금 나죠? 여기 육각형. 그럼 빨리 뜯어볼까요? 그럴까요? 자 네. 그러면 뜯어볼게요. 박스도 뭔가 랜덤 부스터 느낌. 레이어. 와 디스크. 자 드라이버. 와 드라이버 똑같네. 드라이버 검정색이에요. 달라요 이게. 똑같네. 달라요. 이거 아토믹이 아니에요. 레이어부터 한번 볼게요. 암호를 벗기면은 짜잔 이렇게 빨간 색깔 그런 게 나오고요. 이거 한번 껴볼까요? 오 그럼 얘는 여기? 리바이브 피닉스에게는 데드 피닉스의 암호를 끼워주면 와 블랙 버전이 있으면 좀 괜찮을 건데 리바이브 피닉스 색깔이 다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건가 봐요. 그리고 디스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아토믹 드라이브. 데드 피닉스가 디펜스형이에요. 원래 리바이브 피닉스가 디펜스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데드 피닉스도 디펜스형이에요. 왜 리바이브 피닉스랑 데드 피닉스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? 리바이브 피닉스, 데드 그럼 피닉스. 조립을 해봐요. 조립을 암호 벗기는 게 제일 편하겠죠? 암호 벗겨서 하는 게. 하고 암호를 오 조립하면 역시 멋있어. 됐다. 멋있다. 암호를 서로 바꿔서 낄 수 있으니까 레이어 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. 오. 그러면 스티커 붙이고 볼게요. 자, 이제 다 붙였어요. 오, 확실히 데드 피닉스는 암호도 데드 하데스랑 비슷하게 생겼고요. 여기에 그 리바이브 피닉스에 그려져 있는 피닉스의 모습과 데드 피닉스에 그려져 있는 피닉스의 모습이 달라요. 색깔도 다르고 포즈도 달라요. 포즈. 얘는 이러고 있어요? 이러고 있어요? 크기도 데드 피닉스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. 조금 강력해 보이는데 그럼 바로 경기하러 갈게요. 쭈쭈쭈쭈. 자, 첫 번째 경기는 데드 피닉스 대 리바이브 피닉스. 피닉스 경기네요. 오. 3, 2, 1, 고! 우와! 우와, 처음부터 벗겨졌어? 우와,
있구나. 아. 아, 정말 질 것 같아. 힘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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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라. 안 돼, 안 돼! 와! 마지막에 암호가 벗겨졌어요! 첫 번째 경기, 대단 피닉스 4! 오, 첫 번째부터 좋은데요? 네. 자, 두 번째 경기는 대답 피닉스 대 초제트 발키리! 3, 2, 1, 컷! 오! 얘는 좀 어택 형이어서 왠지 대출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? 아니에요, 어택 형에 유리한 건 디펜스 형이에요. 오, 어택 형의 스태미너를 떨어뜨린가요? 너도 출근해! 오, 강력한데요? 와, 이대로 다 이기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! 하! 데드 피닉스는 초제트 발키리! 아니, 발키리야! 아킬라스! 어, 이길 수 있을까? 좀 센 녀석인데? 3, 2, 1, 컷! 디펜스요? 3, 2, 1, 컷! 이번에도 좀 세게 돌려. 오! 이번에도 센가? 의자 피카츄는, 아. 줄 것 같은 기분이 없지? 레이어는 확실히. 힘내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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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드 아데스! 힘내라! 테드 아데스! 어, 잠깐만. 힘내라! 테드 아데스! 와! 네 번째 경기도! 정말. 자, 다음 경기 대단 피닉스 대 에어로나이트. 너는 저번에 내 금손으로 나왔으니까 꼭 이겨야 된다. 그래서 밟아버려. 2번. 3, 2, 1, 컷. 하지만 왜 이렇게 스태미너 형의 불량을 어? 바닥이 너무 많이 긁었는데요? 와! 다섯 번째 경기도! 데드 피닉스 4! 다 키웠어. 마지막 경기! 자, 암호를 바꿔서 경기를 할게요. 오! 뭐니 이길 것 같아서 그래요? 아니요. 자, 여섯 번째 경기는 리바이브 피닉스의 암호를 낀 데드 피닉스와 데드 피닉스의 암호를 낀 리바이브 피닉스! 어, 말하기 너무 힘들다. 이번엔 꾹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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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간다! 나름 강한데. 좀 강한데. 색깔은 좀 멋있는데요, 그래도? 아무가 무조건 껴지다니. 리바이브 피닉스도 곧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?
대박. 데드피니스 정말 세지 않나요? 오, 그런 것 같아요. 설마 우리 집의 최강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? 다음에도 데드피닉스랑 아처이라클레스랑 붙어봐야겠어요. 그리고 데드피닉스가 오늘 한 번도 지지 않았죠? 어, 그래요. 2월 16일 날 랜덤 부스터 14가 나온다고 하는데 우와! 레어가 공개가 아직 안 됐어요. 어떤 레어인지 제가 꼭 사서 레어를 꼭 뽑을게요. 저번처럼 제가 금손을 낼 거예요. 오케이! 언니 부탁해요. 저는 그 황금 돼지 힐! 힐! 다음 영상에 팡타이거랄까? 이 신비 아파트 카드랄까? 다음 영상 많이 기대해주세요. 친구들 재밌었어요?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. 꾹꾹 안녕. 이거 그럼 제가 가질래요. 버릇을 베이 가져요. 그럼 리온 센터 돼 이거? 제 거예요 이거. 안 될 거예요. 안 될 거예요. 그럼 다음에 안 돼.